우리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참 연약한 우리지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아브라함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배 되신 주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모두가 목말라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 꺼지지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모두가 목말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저희들이지만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여러분 목말라 사모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집중하여 사모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 그 순간이랄지라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연약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바라볼지라.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참 부끄럽고 수치의 자리에 빠져 계시는 분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안 믿는 시댁에서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의 자리를 겪고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 아닌 걸 이제 깨닫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형편을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깨져버린 질그릇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보배 되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각자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고 주님으로 진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부지런을 열매를 일어난 날씨라고 오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원래의 자식으로 실수를 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런 형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고 옛날에 하던 그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부작용을 겪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던지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다시 굽어진 것들이 펴지고 원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을 고백하고 내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참 믿지 않는 자에게 지쳐있는 자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고 나면 그들이 용기를 얻고 예수 믿는 나를 만나고 나면 그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또 멋지게 비굴하지 않게 이 한 주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